사살을 제외하고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의 25%가 암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캘거리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에는 24만 7,100명이 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8만 8,1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3년 23만 9,100명이 암 진단에 8만 6,700명이 사망한 것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발병자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노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캘거리 대학 데렌 브레너 교수는 캐나다 의사들의 암치료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환자 생존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과 대장암 같은 경우는 잘 조직된 사전 검사 덕분이고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암을 진단받았던 사람 중 150만 명이 25년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암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온 뒤에 발병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차 진료소에서 초기에 발견해야 할 것을 응급실로 오고 난 뒤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치료 기술은 발전하지만 패밀리 닥터 부족으로 일찍이 발견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패밀리 닥터 부족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노바스코샤에서 두 토잉트럭 운전수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중 옆으로 달리던 차량에게 치일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도로상에 토잉트럭이나 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We don't want, you know, we don't want to have a procession, a funeral procession for another driver because somebody was being inattentive or selfish.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늘 목숨을 내놓고 작업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도로상에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이 있거나 토잉 트럭이 작업을 하고 있거나 공사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외 모든 이멀전시 상황에서는 일단 속도를 시속 60km로 줄여야 합니다. 만일 표기된 속도가 있으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1차선 도로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건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은 주마다 다르지만 노바스코샤 경우는 350불이라고 합니다. 동포들 중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이 계시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선을 무조건 변경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카디피 키난 페이건 비에르 씨는 집 앞에 차를 주차하다 다가오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다짜고짜 누구 차냐고 물었습니다. 차 소유주는 70대인데 너는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차는 강 건너 오타와에 사는 비에르 씨 부친의 차였습니다. 그가 종종 빌려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비에르 씨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경찰은 그가 수상해 보인다며 폭력을 사용해 체포했습니다. 이때 비에르 씨는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흑인이 BMW를 소지한 것이 수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치욕적이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사자인 비에르 씨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그의 모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사태가 잘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폭력적이 되었고 피에르 씨는 연행되었습니다. 나중에 가티노 경찰은 피에르 씨 체포 과정에서 인종적 요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가 영향을 끼친 것은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에르 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는 인종적 선입견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워낙 차도둑이 많은 때이라 경찰이 과민 대응한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는 2021년에
$300억 보육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도 300억 불을 책정해놓고 5년 안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정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예산을 합해 $10 보육원으로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인가 봅니다. 그런데 온타리오 정부에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많은 보육원들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한다고 합니다. 이는 온타리오주를 방문한 가족부 장관인 애나 수주 씨가 한 보육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연방정부 최종 목표는 하루 비용이 10불이지만 아직은 30불 정도로 한 달에 700불은 되는가 봅니다. 한 보육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탈퇴하고 원비를 두 배 올려 월 1,400불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이런 보육원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가족부 장관이 온타리오주의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육원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언제 사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서부 전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의 검은 연기가 목재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앨버타에서는 220만 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앨버타 숲의 6.6%에 해당합니다. 지난 5년 평균을 보면 한 해 22만 6천 헥타르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1년 평균의 10배에 가까운 숲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도 목재 산업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불에 탄 나무도 피해 정도에 따라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갈라지고 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목재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화재들이 겨울 내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가뭄이 더 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목재 회사들은 주정부로부터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양을 할당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할당은 있었지만 주무 장관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수확하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관 얘기로는 화재로 소실되기 전에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알버타 산림산업 단체 대변인인 에스파 도드직 씨는 올해 목재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아직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최악의 상태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전국 렌트비가 작년 4월에 비해 평균 9.3%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들어 처음으로 전달보다 인상됐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렌트비가 $2,188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원베드룸은 작년보다 11.6% 올라 $1,915, 투베드룸은 11% 올라 $2,295라고 합니다. 이런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온타리오주만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는 작년에 비해 0.7%, 지난달에 비해 0.3% 떨어져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2,404입니다. 렌트비가 가장 저렴한 주는 사스케추원으로 $1,300입니다.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른 주는 앨버타로 1년 전에 비해 18.4% 인상돼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1,746입니다. 렌트비가 가장 비싼 주는 역시 BC주로 작년보다 1.6% 올라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2,507입니다.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